제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사건으로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을 죽일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것인데요. 이 먹는 것의 조건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이 할례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편에 선 자들, 이 사람들만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번성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번성함의 반대는 몰락, 멸망, 패망, 죽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에 있어서 그들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들의 어떤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번성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유월절이 바로 그런 중요한 또는 그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장자가 죽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편에 선지 않는 자들은 그 장자가 죽음으로 그 일가족 모두가 죽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이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이 잘 풀리고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빈궁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중요한 기준,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유월절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유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월절이 지나고 그 뒤로 일주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월절 첫 번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기까지 혹은 홍해 앞에까지 이 기간을 일주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 진짜 일주일이 지나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는 그 기간, 그 일주일을 기념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교절은 예수님 당시에는 좀 유동적이 돼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지키든 뒤에 지키든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전까지 찾아오려면 오는데 3일, 가는데 3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유동적으로 지켜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을 앞서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으로 이 무교절을 대신하여 지키고 있죠. 이 무교절에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대부분 누룩이 들어간 발효되어진 그런 빵들을 먹죠. 그래서 별미로서 가끔씩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전병이나 이런 것을 즐기긴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먹을 것이 상당히 적었던 시대에 유교병과 무교병,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유교병에 손이 가게 될 것입니다. 거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후대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왔던 그 이후의 일주일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교육적 차용 그 차원과 또 기억의 목적으로 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기억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고 다음 세대에게는 교육적 목적으로 반드시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교병의 그 두 번째 규례가 있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하루만 지키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여서 그것을 교육을 강화하는 거죠. 우리도 굳이 뭐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고난주간에는 새벽기도로 이 고난을 기억하고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 이전에 이 중세시대 때는 일주일로 부족하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순절은 성경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여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개개의 교회들마다 경건의 훈련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총회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역시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사용하진 않죠. 뭐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우리는 소품교회는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죠.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찬양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왜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냐? 성경에 성가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써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 또 교단에서 내가 교회에서 쓴 용어도 되도록이면 이제 성경적으로 쓰자라는 의미로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찬양대, 찬양단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뭐 성가대를 쓴다고 해서 죄짓는 거 아닙니다. 써도 되는데요. 네,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그래도 우리가 단어 하나를 쓸 때도 교회에서 용어 하나를 쓸 때도 되도록이면 성경적인 용어를 쓰자 뭐 이런 거죠. 예. 네, 우리가 40일은 아니어도 일주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고 경건의 훈련으로 삼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교육적인 차원과 또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또 다짐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예전부터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과 유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것은 유월절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처음 난 것이 보호받았기 때문에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대신 취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원래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원래 다 죽을 백성이고 소망이 없었고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셨다. 이거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귀와 같이 아주 그 가치가 높은 활용도가 높은 짐승의 경우는 양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는데요. 양을 드리기 싫으면 그 나귀를 그냥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들 역시 첫 아들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광야 시대를 거치게 되어지면 각 가정의 첫 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취하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노동력으로 다 제해버리시고 왜 이렇게 제해버리는가? 이 백성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큰 형님 대신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종이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수고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 나의 수고와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 억울한 인생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초태생의 이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처음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와, 이렇게 아까운 걸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문혈이라는 말을 하였죠.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첫 아기는 약하고 작습니다. 근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더 커지죠. 저는 이렇게 짜리몽땅한데요. 제가 문열이기 때문입니다. 제 남동생은 183입니다. 예, 100kg가 넘는 거구입니다. 아마 그 뒤에 한 명 더 났으면 한 2m 됐을 겁니다. 예, 처음 것은 다 빈약합니다. 이 짐승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실들도 그렇고 처음 열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더 좋은 거죠. 저도 아들이 셋인데 큰 놈보다 둘째가 더 크고 둘째보다 셋째가 지금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을 그렇게 아까운 걸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일 연약한 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이후에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한국 전통에서 직장 가면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리는 뭐 이런 전통들도 있었죠. 지금은 많이 지켜지진 않는데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첫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 되면 더 큰 월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거꾸로 퇴직금을 드려라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첫 열매를 드려라 이러면 굉장히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 우리가 이게 이 첫 열매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중요하죠.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귀한 메시지. 원래 난 죽었어야 되고 원래 소망이 없고 원래 가망성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 홍해 앞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길로 인도해 주고 싶었지만 그 길이 짧았습니다. 넉넉 잡으면 40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땅까지 이 라암셋에서 떠나면 빠른 걸음이면 열흘이면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짧은 길을 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네, 가까운 길이 있지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과 부딪혀서 전쟁을 하면 두려워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조금 돌아가는 듯하여도 내 시간표대로 인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 광야길로 걷게 되는데요. 여기에 한글 성경으로는 해석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대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열은 군사 용어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전투 준비를 갖추고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언어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부대별로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나오는 이 모습을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무엇으로 보셨는가? 전투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다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무능력해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서 자기 능력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셨듯이 지금도 전투 준비를 마치고 이제 대장 대신 예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멋진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기억하셔야 될 것이죠.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요셉도 가나안 땅에 가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산 무덤에 안치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400년이 지나서 자기의 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내십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책을 내는 거,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북한에 가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 이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자매입니까? 이런 걸 묻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여자가 하나님 주신 여자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통일되면 북한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북한 가겠다고 얘기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못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해야죠.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북한에 묻어다오,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북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평양 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흥황하여 저 북한 땅이 그 예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고 기도에 기도를 심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광야길로 나왔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일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안길로 가지 않게 하신 것, 그리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온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이게 홍해 앞에까지 갈 때의 세 가지의 사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빠른 해안길로 안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시간표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갔습니다. 요셉 역시 자기의 시간표대로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묻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셨기 때문에 그 군대는 대장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갑니다. 지금도 모든 군대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병사들의 의지와 병사들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휘관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대의 대장 대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 시간표,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앞에 사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그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는 자이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전혀 낙심하지 말고,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해서 전혀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해서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동일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최적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지름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걷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